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라던입니다. 오늘은 산악의 이어폰 두 개를 가져왔어요. 이런 귀는 하나 가지면 귀가 아파요. 근데 잘 맞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G6X, S6S 두 제품 모두 발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자꾸 꼬일 수도 있습니다. 자, G6S 이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열면 귀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형 이어폰이 나옵니다. 유닛은 두 개고요. 왼쪽하고 오른쪽 꺼내면은 전원이 켜지고요. 착용은 귀에 걸치면 됩니다. 귀에 걸쳐주시면 되고, 여기도 귀에 걸쳐주시면 됩니다. 인이어 이어폰 같은 경우는 오래 착용했을 때 귀에 압박이 느껴져가지고 좀 아픕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착용을 오래 하신다 해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터치식이라 귀에 압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또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터치를 하시면은 정지, 한번 터치를 하면은 플레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전 곡, 더블 클릭하면 다음 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곡, 이전 곡. 그리고 세번 터치하면은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 볼륨이 내려가고요. 이렇게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볼륨이 내려가고 왼쪽이 볼륨이 올라가고요. 이거를 착용했을 때, 뺐을 때 착용을 감지하는 센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터치로만 되고요. 그리고 소리는 공간감이 좀 느껴지는 소리가 났어요. 음량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음량이 나옵니다. 플레이하고 여기에서 이 정도 소리가 납니다. 가져간다면 이 정도 소리를 냅니다. 굉장히 크게 소리가 나죠. 소리를 최고 볼륨으로 사용한다면은 바깥에 약간의 소리는 들릴 수 있겠지만 소리를 약간만 줄여서 사용한다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듣고 있는 소리를 들리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성품은 유닛 있고 아래 보시면 A2C 케이블과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죠. 요즘 패키징은 전부 다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S6S 제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패키징을 보면은 열어서 꺼내 보면 본품이 있고요. 본품 아래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꺼내서 안을 보시면 A2C 케이블과 그리고 설명서 같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패키징은 매우 간단히 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충전 독에 이렇게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닛은 내가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껴주시면 되고요. 왼쪽은 왼쪽에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많이 보지 못한 디자인일 거예요. 이 제품 같은 디자인이 제가 운동하러 갔을 때이 디자인의 제품은 정말 가끔가다 사용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장점이 있죠. 굉장히 유닛이 가벼워요. 가볍고 귀에 떠 있기 때문에 귀에 압력이 없습니다.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걸려 있죠. 귀에 완벽하게 핏하게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했을 때 착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뒤에 뭔가 이렇게 걸려 있다면 달리거나 걸었을 때 약간의 움직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가볍기 때문에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또한 터치로 작동하고요. 한 번 누르면 플레이 멈춤, 두 번 터치하면은 오른쪽은 다운 꾹, 왼쪽은 이정 꾹, 세 번 터치하면 오른쪽은 볼륨 다운, 왼쪽은 볼륨 업.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다 터치식이기 때문에 귀가 아프지 않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압력식을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볼륨을 업다운 혹은 멈췄다 플레이 할 때 이걸 누를 때마다 귀를 같이 누르게 되기 때문에 아픔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귀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터치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소리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볼륨 양도 충분했고요. 최고 볼륨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소리가 듭니다. 굉장히 소리는 크게 들리고요. 보통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가진 않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갔을 때 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흘러나오니까 옆에 사람한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안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제품 모두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한 달 동안 사용해 봤습니다. 한 달 동안 운동하면서도 사용해 보고 뭐 걸어 다니면서도 사용해 보고 두 제품 모두 착용하고 움직이는 데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러닝을 하거든요. 러닝, 달리기. 저는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할 때 사용하면은 두 제품 모두 같은 증상이 있었어요. 허리춤에 휴대폰을 놓고 이어폰을 끼고 운동을 할 때 초반에, 연결 초반에는 약간의 끊어짐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신호가 끊어지는 한쪽 유닛이 소리가 안 나는 그런 현상이 간간이 있었습니다.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니었지만. 하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증상 없어졌고요. 이 증상은 다른 이어폰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두 제품 모두 생활왕수는 충분히 됐습니다. 문제점은 전혀 없었어요. 조작도 잘 됐고 소리가 막히거나 작동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사용해보고 사용한 느낌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어폰을 통화 용도로 사용하신다면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캠핑 가는 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통화 연결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통화 음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도와주려고 고맙어요. 스피커폰으로 받아주면 돼. 여보세요. 잘 들려요. 자, 제가 모델 명은 모르겠지만 동그란 아이, 검정색 동그란 아이 그 아이입니다. 통화 음질을 혹시 지금 들리실까요? 잘 들리는데 나는 너무 소리 잘 들려. 좀 더 떨어지셔야죠. 아, 그래? 네. 그게 지금 이중으로 목소리가 들어가잖아요. 바라님은 한 50m 정도 떨어지셨고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소리가 잘 들릴 거라, 아까 보니까 소리 잘 들리는 것 같던데? 네. 잘 들리지. 그러면 지금 블루투스가 아니라 그냥 아이폰으로 통화해 볼게요. 지금은 아이폰으로 통화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 들리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이거 귀 한번 껴봐. 요게 안으로 가는 거야. 걔가 바깥으로 가는 거야. 너무 작아요. 어? 넌 그래도 접히지 않는데? 난 접히던데? 난 이렇게 내면은 귀가 여기에 접혀. 너는 귀 저 거리 있잖아요. 조금 더 나보다는 여유가 있다. 두 번째 제품. 지금 파라님이 가져가신 건 G6S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소리 안 들리는데? 들린다. 이번 제품은 산하그 G6S 제품이고요. 귀에 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어때? 잘 들리는 것 같아? 이게 근데 S라는 의미가 맞을까 모르겠네요. 왠지 중간중간 끊기는 느낌이 살짝 들리거든요. 나는 지금 너 목소리가 조금
노이즈 캔슬링이 돼가지고 들리는 느낌? 뭔가 좀 끊어지는 느낌 나. 저도 지금 듣는 거에 대해서 약간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 여기에서 이제는 아이폰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이폰으로 받고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음악을 듣는 목적이라면 두 제품 모두 가성비로는 괜찮습니다. S6, S 제품 같은 경우는 매우 가볍고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나 무게감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으신 분한테는 이 제품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G6 S 제품 같은 경우는 공간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소리가 나서 조금 더 음악을 듣는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다 11월 30일까지 할인 코드가 같이 적용이 되니까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은 할인 코드까지 사용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나 댓글에 달아놓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폰에 관심이 있거나 이어폰을 구입하셨거나 이어폰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끝! 2024년 10월 18일 오늘을 바라던 매번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부터 둘러볼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어. 저번 생활 매직이 쩝쩝. 한백산 원더플라이 월드 속에서 때린 스페이스아웃 한라산 원정대 유도현 현서 유정남 비득김 멋지김 삼동네비 앨몰 데모니 캐러로 사방 친구의 취미생활 94년생 누나 뒹굴 성거리 임창현 이유천 미세호 모놀로 패세스 하와감성 장민차 노래방 TV 수출매 초음파세척기 김진규 노상서 김성태 주스 래쉬 항진콩 이과장 에로스파크 위스덴 FPV 철거 김성선 홍수박 테슬라이프 에이스 나승자 SP 홈드론 타고 여행 천공사 엘링칠 허수 아비통 블루레드 장대군 미기 TV 구독 바라던 트롬피 소년 나이스 NSS 박희수 투강지 부부 셔틀고 고나르 트로는 파소 원벌 청준우 지지직가에 대 도행 초이 스카이볼프 드론 몸돌이 소소한 행복 나누기 찬준알비 다이윤윤 양정곤 허진욱 우물안 개구리 최고 슈퍼JS 개꿈지기 후배 바이어 OP로 웬 막걸리 KK인거 김현중 신승욱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멋지다 남양주 TV 마교반 남세스 바바야 김동국 윤승로 그대는 낭낭 무누이 조머시기 바이브라곤 김립세 세오모홍 러브을 강가딘 홍인표 박주봉 아시스토 짱크럽 TV 한창현 벨루나 화성 도깨비 인생 다시 시작 자두낭자 TV 드론 시 벽지 예술가 콩나물 맘 시간 없어 조이의 여정 이정용 신관식 리아손 빅스타 바라바라 산티아고 삼성 비지 국제공인 경영 컨설턴트 박종훈 동그라미 꿈을 담는 카메라 석감독 스케사람 TV 저 푸른 초원 위에 으라차차 낚시바보 TV 주식회사 공간 창호 뷰로거 미스터츄 DS차이 양파체인 박연호 DJ카니 남별나라 공주왕자 메스케이 10월 박종엽 신파령 정응섭 쓰리 코스모스 카메라 들면 깡패
괜찮니 못생긴 거 욕지 마 도로스 지금은 뭐야 아빠 내가 조립 와이스 와이스 띵 바디 주부킨투 모모의 메모 어용택 리고 캠핑 주연 미용의 정서 피셜 청주 예매 빅삼 아바타 얼스토리 지... 응? 뭐야 부족해 미안합니다. 아지트, 이지스, 파랑고래, 제논, 이광호, 할인, 엠빅, 봄들이, 최성무, 서광숙, 태강감리교회, 정재호, 진돌이깨비, 서윤박, 백정일, 캠핑마마, 오한국, 방방두롱, 기능장, 요강복, 노코. 감사합니다.